국민의힘에 선 심재돈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심 예비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제2부장, 동구 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을 지냈는데요. 이 동구와 미추홀구가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다며 지역의 수건사업들을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를 위한 1호 공약으로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추진을 밝혔습니다. 관련법이 통과됐지만 우선순위가 관건이라면서 가장 먼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 인재교육센터 설립도 약속했습니다.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에 창의 인재교육센터를 유치해서 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. 또 승기천 복원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원인은 교통이라면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해 승기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심 예비 후보자는 힘 있는 정치인을 내세우며 이 동구와 미추홀구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인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저 심재돈은 우리 지역의 잠재 성장력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려서 역동적인 동구 미추홀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. 동구 미추홀구를 글로벌 도시 인천을 선도하는 중심 권역으로 바꾸겠습니다. 경인선 지하화 사업, 인천대 부지 복합 개발 사업 등 밀려 있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.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저 심재돈이 앞장서서 이번 정부 내에 반드시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.